친구 만나러 가요. 친구가 지금 도착을 했답니다. 내리고에 친구 데리러 갑니다. 친구가 오고 있어요.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지금 점심밥 해놨어. 밥 다 해놨으니까 밥 먹고 같이 나가자. 꽃 좀 봐. 바닥. 우와. 사람 없을 때 찍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이. 세상에. 와, 너무 예뻐. 환상이다, 환상. 정연이가 왔어요.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난리 났어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안녕하세요. 벚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뻐요, 너무 여기는 이뻐요. 예래 생태공원 가는 길이에요. 예래 생태공원 가는 길에 이렇게 벚꽃 터널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벚꽃이 다 지고 땅바닥에 와 꽃비 날리는 거 봐. 벚꽃. 와, 진짜. 여기는 예래 생태공원 가는 중간에 있어요. 5km 정도 되나 봐요. 벚꽃길이 5km 이렇게 긴 터널 봤어요. 너무 멋있어. 벚꽃 타면 이제부터 예래 생태공원 입구입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본 적이 있는가? 아, 팔 아파. 고마해.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이렇게 그냥 오라니까. 아, 머리. 다리 풀려. 저기 봐봐. 비행기 가는 길이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여행 2일째 본태 박물관에 왔어요. 아, 멋있어요. 뒤로 돌아봐요. 여기는 매표소가 한참 걸어 들어가야 돼요. 중간부터 시작해서 5, 4, 3, 2, 1 꼭 원하시는 대로 관람하시면 되고요. 사진 촬영은 5관 2층 오전 시간만 촬영이 제한되고 나머지는 자, 그러면 전 시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3관 들어가는 입구에 빨간 호박이 그려진 액자가 노출 콘크리트 벽에 걸려져 있어요. 저의 오늘의 패션 바지 색깔 파란색이 더해지니까 그냥 오늘 본태 박물관의 모든 색감이 다 나와버렸어요. 전 이게 무슨 딱정벌레 그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호박 그림이래요. 빨간 호박 유명한 분의 작품인데 색감이 너무 예뻐요. 또 다음 장소로 옮겨볼까요? 어지러울 것 같아. 어머. 만지거나 밟지 말아주세요. 좀 도와드릴게요. 그럼 가자. 근데 이게 안에서 이 발판이 보일 발판 거야? 위에 계시는 거 항상 괜찮으세요? 와, 야, 어지러워. 막 아니, 순간 다 보이네. 따로 찍지 않아도 다 보이네. 이제 와우, 이 사람이 이걸 잘 했다는 거야? 내가 순간 계실까요?
미술관에는 우리나라 전통 상내 문화를 전시해 놓았네요. 근데 여기 사람이 타지는 못하는 거잖아. 그냥 좁혀놓은 건가? 그냥 이걸 뭐지? 사녀. 여기에 꽃상녀, 삼배옷, 꽃가마 뭐 없는 게 없어요. 저도 어릴 적에 요 상녀 본 기억이 나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저희는 시골 강원도 시골이라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상여를 지고 이렇게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저희 집에서 아버지까지도. 근데 지금은 뭐 다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집에서 다 했어요. 저 어렸을 때 뭐 한 20살 때까지도. 밖으로 나오니까 돌담에 고풍스럽게 벽돌로 전통 문양을 이렇게 넣은 벽이 보이는데 와 요거 엄청 탐나네요. 우리 수수밭에도 이렇게 담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와 또 시도를 해볼까요? 너무 예뻐요. 특이하잖아. 불 때나면 방도 따뜻해. 방도 따뜻하다고.